자, 계속해서 중2 접속사 파트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디 할 차례냐?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I like ice cream. 그 다음에 I want to go there.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is kind.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렇게 만드는 경우.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단어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절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단어나 구나 절은 어떤 문장의 부속품이 됐는데 만드는 방법이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로 만드는 거고. 구의 종류는 to 부정사구, 현재 분사구, 동명사구, 전치사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뭐 in the room 이런 걸 보고는 전치사구라고 하겠죠. in the room은 근데 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냐? 보통 일반적으로 in the 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that is kind 같은 거 이런 걸 보고는 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절에서 좀더왜 절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불러. 구와 단어와 구분되는 점이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고요. 구는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이렇습니다. 주어나 동사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절은 주어 동사가 있고 문장의 구속,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문장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 공통적인데, 얘는 주어 동사가 있어서 절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근데 절은 절인데 얘를 보고 무슨 절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s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슨 절, 그렇죠,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I know 하고 that he is kind 서로 비교했을 때는 얘를 보고는 무슨 절이라 그러고 주절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절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 어떤 시 동어리면 형용사들이라고 할 거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들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들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할 건데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얘만 배워요. 근데 좀 있으면 뭐도 하나 더 배운다 그랬더라. 이걸 배운다 했죠. 그쵸? 얘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만약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딴 땅만 보고 있죠. 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다 했죠.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if 여기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 접속사 파트니까 if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건이 뜻으로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는 뭐에 무슨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에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죠. 좀 이따가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는 또 무슨 절이라고 배우겠어요? 명사절이라고 부르겠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I will stay home if it will rain tomorrow. 그 다음에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I will stay home if it will rain tomorrow.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아, do you know라고 했는데 왜 마침표야?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는 문장의 부호는 무슨 절에 따른다? 주절에 따른다, 종속절에 따른다? 주절에 따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문장 중에 어느 게 틀렸습니까? 니에 게 틀렸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끊어읽기 하면 내가 집에 있을 거라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뜻은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내일 비가 내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집에 머물 조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조건의 부사절인데 어디 보장머리 없이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if인데 if 뒤에 will 쓰지 말라 그런 거 같은데 여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너는 뭐 하니? 아니, 무엇을 하니? 그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올지 아닐지라 는 거, 그거 아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럼 명사절이야 지금 이 녀석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will 써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그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좀 이따 언제 배운다 그랬냐면은 밑에 건좀 이따 배운다 했는데 얘는 이 문장을 둘로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뭐라 했습니까? Will he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두 개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했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바뀐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울 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울 거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hat만 있는갑다라고 생각할까봐 아닌 것도 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 얘도 명사들이다. 그리고 명사들은 모든 간접 의문문은 다 명사들입니다. 뭔 소리냐? 자, 이제 명사들을 간접 의문문 배우게 되면 that 말고 if 말고도 억수로하게 배울 건데요. 만약에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his name을 합친다 치자. 그러면 이거 두개 합치면 너는 아니하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가 합쳐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말로 뭐가 만들어질 거냐? 너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가 되겠죠? 이거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His name 만만 길어봤자 지금 what is it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두 문장 합치면 Do you know what What it is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What is it은 직접 묻는 거야. What is it? 그거 뭔데? 그런데 얘를 뭐로 바꾸고 있다? What it is. It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이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한번 길어봤자 너 그거 알아? 라고 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게 될 간접 의문문도 전부 다 명사절에 속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인 that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that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자, 쉽게 얘기하면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데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설명이 부족하다 그랬어. 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죠.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있습니까? 그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완벽한 문장은 부사가 빠지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내용적으로는 불완전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부사가 빠진다고 해도 완전하다.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 주, 동, 두개 남았죠? 목, 보. 얘 빼고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명사가 하는 일이죠. 주, 목, 보. 그렇습니까? 절이니까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호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라면 그것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섞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자, 대시 겁 만드는 뎃도 있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뭐 하는 뎃도 있었어요. 끊을게 할때 맨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표시하는 that도 배웠죠. 그렇죠?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죠.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that을 여러분들 이제 뭐할줄 알아야 되느냐? 접속사의 that인지 관계대명사의 that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 둘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뭐 들어갈 자리가 있다?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and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더 보이고 있고 여기에 I like가 있어. 그럼 여기에 힘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서 때려잡으라고 그랬으면 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He is the boy that I like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그는 내 어떤 보이다? 내가 좋아하는 보이다. 얘를 보고 선행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I like는 힘이 들어갈 자리에 또는 it이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에 없는 거죠, 얘가.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접속사 that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타고 명사절을 이끄는 대타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얘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각각 있어. 둘다 생략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에 생략?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무슨어를 끌고 다닐 때, 그렇죠. 목적어를 동사의 목적어라든지 이런 걸 끌고 다닐 때 생략할 수 있었고요. 관계대명사 대신 어떨 때 생략할 수 있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I like 같은 게 보이죠. 그쵸? 목적격일 때. 두 번째, 뒤에 주격이지만 뒤에 be 동사가 올때 한꺼번에 that is, 뭐 that was 이런 걸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었다. 이런 걸왜 알아야 되느냐?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겉 만드는 뜻을 생략할 수 있다고 난 가르쳐 준적 없어. 목적어 일대라 했어. 그러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경우 있죠. It is important that you finish your homework. 네가 숙제를 끝마치는 것은 중요하다. 주어를 하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The fact is that he is handsome. 진실은 그가 잘생겼다라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번엔 무슨 절?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럴 때의 뜻은 생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기와 같이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대답을 완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터치했을 때 디스트랙션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좀 없애고요. 자, 그래서 Will it snow tomorrow? 오케이. 내일 비가, 아, 참, 눈이 내릴까? 이러고 있죠? 오케이. 뭐, 좀 이따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그랬더니 I think that it will snow tomorrow. 그래서 의견 말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내일 날씨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I think that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비가, 아, 참, 눈이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대화를 완성시켜 볼 건데요. Did you turn up the light? 뭔 소리예요? 너불 껐냐? 이러고 있죠. 오케이. 좀 이따가 the light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에서 대답이 그래 나는 뭐 한다? 기억한다. 그다음에 무엇을 내가 불을 무슨 시제에 뭐 했던 거? 과거 시제에 껐던 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 나는 기억나. Yes, I remember. 무슨 시제 기억납니까? 현재 시제 기억나죠. 그래서 that I turned off the light 하면 되겠죠. 시제 잘 해줘야 되겠죠. I turn off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불을 언제 껐던 걸 언제 기억한다? 과거에 껐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well on the test가 뭔 뜻이에요? dwell on the test. 그렇죠. 시험을 잘 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will she dwell on the test? 그녀가 시험을 잘 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해놓고 누가 뭐 한다? 내가 생각한다. 그렇죠.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하죠. 의견은 지금 갖고 있잖아. 그녀가 언제 뭐할 거라고? 미래의 시험을 잘칠 거라고 지금 생각한다. 난 생각한다. Think that she will dwell on the test. She will dwell on the test. 완벽한 문장이죠. It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She will dwell on the test. It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여기에 she 자리나 the test 자리 둘밖에 없는데 다 꽉꽉 차있죠. 만원입니다. 마찬가지, I turned off the light에서 i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나 여기죠. 근데 다 만석입니다. 빈자리가 없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완벽한 문장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질문했죠? 그래서 will it snow tomorrow 할때 이런 it을 보고 1, 2, 3 중에 뭐라 그래요? 2, 뭐,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1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대명사. 3은 가주어 진주어에 그럼 몇개 남았다? 이제 두개 남았다 그랬어요. 가목적어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이렇게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의 위치는 여기 가도 되죠? Did you turn the light off 해도 되죠? 그 이유는 turn off가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the light it으로 바꾸면 반드시 did you turn it off 다리 사이에 낀 가야만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이둘 중에 한 녀석은 생략할 수 있고 한 녀석은 생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승빈아, 네. 몇 번의 대선생 영할 수가 없니? 1번. 1번 완성시키면 뭐고? It'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Okay, it'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고.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생략할 수 있죠? 네.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목적. 목적어죠. 뭐의 목적어죠? It's true. It's true. 그렇죠. True의 뜻이 뭐예요? 진실이 된.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그렇죠. 형용사가 목적을 언제부터 가졌어요? 응? 해피가 목적을 가진 거 맞어? 응?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왜 생략할 수 없는데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그것은 진실. 이다. 지구 같은 문장. 그러면 얘는 왜 생략할 수 없어요? 이런 이들 보고 뭐라 그래? 1, 2, 3 중에 뭐예요? 카주어지. 그럼 얘는 뭐겠어? 주어래, 주어.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주어래잖아. 그럼 생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밑에 문장은 The store was closed. Did you know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뭘 만드란 말이야? 누구는 뭐하니? 너는 아니. 무엇을? 가게가 닫혀있었던 거. 가게 닫았던 거 알고 있었니? 그럼 완성시키면 Did you know that the store was closed? Did you know that the store was closed? 하고 꼭 물음표 하세요. Did you know에 따라서. 물음표 안 써갖고 감점당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이 뭐고 Did you know? 이시고 지금 너가 동사죠. 그럼 무엇 무엇을 알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관록 하면 되겠죠. 여기는 Did you know the store was closed?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끊어봤어요. 그쵸?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얘기고 얘는 지금 이거 하고 끝나버렸죠. 무슨 절이기 때문에 얘만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는 무슨 절입니까? 부사절. 왜 여기에 형용사절은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절의 종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선생님 왜 여기 형용사절이 없어요? 아 형용사절은 짭지부리한 이상한 규칙들이 많아갖고 따로 좀 배웠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알면서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관계부사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시간의 접속사를 나오고요. 여기에 when, while, as가 있어. 네. 그러면 시간의 접속사 2에는 뭐가 나왔죠? Before. 그렇죠. Before, after랑 또 since, until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게 뭐를 곧 배울 거라 했었냐면 뭐뭐 하자마자 오 그렇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시간에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더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포커스 69가 시간의 접속사 1이고 그러면 60 아니 70은 당연히 시간의 접속사 2일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71도 같이 얘기하죠. 71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조건절이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69, 70, 71을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을 왜 붙여놨을까? 얘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어떤 중요한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적 규칙이 바로 버르장머리 규칙이라 했죠. 얘들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리고 if 뒤에 will 못 온다고 난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분명히 됐습니까? 어떤 조건절일 때만 그렇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오해하는 애들 있어. if가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면 무조건 will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will을 써야 되면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행복했었는지 행복하지 않았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 you know if he was happ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그건 시제에 맞게 그대로 미래면 미래 현재면 현재 미래 뭐 과거면 과거 쓰란 얘기고요. 미래 시제를 써야 할 때 will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when, while, as를 배울 건데요. 하나씩 뜻을 쓰면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을 때죠. 그렇죠? when were you happy 했을 땐 when were you happy 할 때 when을 보고 의문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묻는 말이 왔기 때문에 너는 언제 행복했었니고요. 여기서 배우는 건 when were you happy를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워요? when you were happy를 배우는 거죠. when you were happy의 뜻은 네가 행복했었을 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 뒤에 주어 동사가 묻지 않는 어순이 와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의 뜻은 뭐고 하면 그림 이렇게 그리겠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하나는 현재 진행 또는 과거 진행. 하나는 단순 현재 또는 단순 과거. 됐습니까? 네가 자는 동안 내가 네 케이크 다 먹었지롱 이러면서 언니가 누나가 저 놀리죠. 동생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as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뜻이 있다. 지금처럼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시간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저 뒤에 또 나오죠. 그렇죠. because의 뜻도 있고 because 할 때 하나 더 했죠. as, because 하나 더 since. 여기에 저 70에 since가 나오는데 그때의 since의 뜻은 뭐뭐 한 이후로 라는 뜻의 시간의 부사들이었고요. since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도 있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o it as I said 그거 하래요. 내가 말했던 대로 했습니까? 뭐뭐 했던 것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말했던 대로 그래서 이거는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방법을 영어로 manner라고 하고요. manner의 as, time의 as, reason의 as, reason이 이유입니다. 세 가지 as가 있다. 시간의 as가 있고 그 다음에 reason의 as가 있고 슬슬 이제 친구들이 나타나는구나. 그쵸? 앞에 네, 먹을 것도 없어. 유유히 피했구나. 바이바이. 헤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했던 대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법의 애들 있습니다. 이럴 때 애들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들 살펴보겠습니다. She lived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In Hong Kong. She looked out the window.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녀가 밖을 쳐다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raining. 그래서 뭐?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 뒤에 올 말은 she? when she looked out the window 하면 되겠죠. when she 뭐 looked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 그렇죠. When was it raining? 언제 비 오고 있었니? 그녀가 창밖을 쳐다봤을 때. 그래서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어서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When was it raining? 그 다음에 뭐 as she lived in Hong Kong, she learned English.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녀가 살았을 때 그녀가 영어를 배웠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n did she learn English? 됐습니까? 홍콩 사람들 뭐 쓰는 모양이다? 영어와 중국어 쓰죠.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아 네. 위에 문장에서 주절을 표시해줘. 주절이 the she learned English. 아 위에 거. 아 위에 거야? 응. It wa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니까. 네. 밑에 거는
그녀가 영어를 배웠다 니까 알겠습니까? 뭐 앞에 있어서 종속절, 주절, 뒤에 있어서 종속절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읽기 재미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거의 모든 문법은 끊어읽기를 응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나요? 그럼 계속해서 자, 두 문장을 관로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그러면 내가 자유시간이 좀 있대죠? 난 보통은 영화를 본다. 그러면 내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자유시간이 있다야. 내가 자유시간이 있을 때 영화를 보통은 본다야. 그러면 어디다가 when을 붙이란 말이야? when? 그렇죠. 그래서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see a movie.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자체가 I에 대한, 말하는 사람 I에 대한 뭐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택된 시제가 다 현재 시제죠. When I have some free time. 그러면 when I have some free tim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en do you usually see a movie 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시간에 부사되려고 한다. 그 다음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그래서 그는 축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다쳤다. 됐습니까? 상처 입었다. 그러면 축구하는 동안 상처 입었다야, 상처 있는 동안 축구했다야. 그래서 as는 as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자, as는 when이 될 때도 있고 while이 될 때도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얘는 딱 봐도 when이야, while이야? 그렇죠. 요거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이렇게 그렸죠. 얘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as는 뭐다? while이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접속사 파트를 접속사 파트에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써라라는 이런 뭐 장문하는 장문 문제라 그러죠. 장문 문제를 냈을 때 분명히 요거를 as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를 장문화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꼭 뭐를 생각해라? 이걸 생각하라 그러죠. 이거 왜 생각하라 그런다? 지금 배우는 파트가 뭐고 접속사고 접속사면 뭐가 두 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그가 축구하는 동안 그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두 번, 주어 동사를 두 번 써야 되니까 우리말에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는 he가 두 번 나와야 좋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그래서 누구는? 그는 언제? 그냥 어렸을 때 할 거야? 그렇죠. 그가 어렸을 때. 오케이. 보니까 뭐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서 뭐 썼습니까? be good at 썼고 여기에 painting은 둘 중에 뭐? 그림 그리는 중을 잘했어. 그림 그리는 것을 잘했어. 2번이 뭔데? 그게 뭔데? 학교에서 뭐라 가르치는데? 동명사라고 한다 했죠. 네. 그림 그리는 것을 잘했다. 그러면 지금은 주절이 먼저 나와있어? 종속절이 먼저 나와있어? 주절이 먼저 나와있죠. 그렇죠. 요렇게 해석되는 게 앞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 지금 이 빈칸에다 뭘 쓸 건데 긴 거 쓸까? 짧은 거 쓸까? 짧은 거 쓸래? 그래서 as he was young 해도 되고 when he was young 해도 되겠죠. He was good at painting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제일 먼저 보이죠? 언제? 내가 일하는 누가 무엇을 뭐했다? 먹었다. 다음 보니까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이 그림 그려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쉼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접속사부터 보이죠. 그래서 while was walking they ate my cake. 됐습니까? while I was working의 느낌이 이 느낌이죠.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내 케이크를 먹어버렸어. 됐습니까? 나쁜 시키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세요. 자,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어려워질 수도 있느냐? 지금은 쉽죠? 그렇죠? 지금은 이 문제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제목 밑에 있어? 시간의 접속사 밑에 as가 있으니까 여기에 as는 둘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이따가 as를 둘 중에 뭐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건데, 근데 어떨 때 어려워지느냐? as가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he is having a meal, he reads the newspaper.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밥 먹는 동안 그는 신문을 읽는다. 됐습니까? 그가 밥 먹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 그는 식사하는 동안 신문을 읽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현재 진행 또는 현재 시제를 선택했고요. 그렇다면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while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진행 시제와 단순 시제죠. 현재 진행이니까 단순 현재. 과거 진행이었으면 단순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was 10, I moved into this city. 그래서 해석은 리었을 때 나는 이 도시로 이사 왔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10살이었던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이사 왔던 것도 당연히 과거.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시제일치. 됐습니까? 우리가 시제일치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문법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배우고 있는 접속사 파트랑 또 관계사 파트. 전부 다 뭡니까? 절이죠, 절. 됐습니까?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했던 before, after, until, since가 있고요. 뭐 좀 이따 as soon as 같은 것도 배울 거래요. 뭐 하자마자. 계속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윌러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제발 이거 엉뚱한 거 들어가 있는데 눈치 좀 채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앞에 있었던 앞에 배웠던 when이나 while이나 as까지 포함해서 when, while, as, before, aft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en은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since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는 since가 부사 절을 만들죠. 그럼 앞에 주절이 있겠죠.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과거라 그랬죠. 그리고 보통 주절은 무슨 시제랑 같이 쓴다 그랬어요? 무슨 시제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왔다 이런 느낌으로 주절 부분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언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10살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10살 때 만났어. 그러면 I have known you since I was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Since I was는 과거 시제, I have known you는 현재 완료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이건 시험 범위죠? 됐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합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PP 형태는 시험 쳤나요? 아직 안 쳤나요? PP 형?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 문법은 하고 있어요? 관계사 하고 있습니까? 현재 완료하고 있습니까? 어? 둘 다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문법이 접속사하고 관계사구나. 이 단원이 문법, 현재 완료구나. 그럼 뭐 접속사하고 관계사니까 공통점은 전부 다 누가다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완벽하고 하나는 불완전하네요. 됐습니까? 관계사 쪽이 불완전하죠. 네, 저 영어 해석 잘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진짜가. 어, 오케이. 와, 여기서 말하지, 뭐 여기서 말할래? 그러니까 침대에서 말할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야죠. 자, 그런 것들 쭉 우리가 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반복해서 되새김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몇 번? 최소 네 번 정도 되새김질 하죠. 기억하셔야죠. 자, 두 문장의 관로안을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킵은 누구처럼?
want처럼 doing만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네? 아 미안. 예, enjoy처럼 미안. 그러면 show up이 뭔 뜻일 것 같아? show up. 보여주다. 나타났다. 오케이, he showed up이니까. 얘가 보여주다면 뭐 이런 거 하나 와야 될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럼 보여주다 할까? 나타나다 할까? 나타나다. 그러면 이거 혹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 텐데 A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시제가 과거니까 appeared가 과거죠. I kept waiting. He appeared. 그러면 he appeared든 he showed up이든 몇 형식이죠? 일형식이죠. 누가 다로 끝났잖아요. 네. 됐습니까? 누가? 그가. 뭐 했다? 나타났다. 됐습니까? 뒤에 그가 나타났다는 말 뒤에 기껏해야 붙일 수 있을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없습니다. 무엇은 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것이 것이다 될 것도 아니니까 2형식도 안 되고 3형식도 안 되고 4,5형식은 더더욱도 안 되겠죠. 1형식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하라 그랬는데요. until을 no로 했으니까 until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할 때까지니까 뭐 할 때까지? 그렇죠. 그가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렸다죠. 그러면 I kept waiting until he showed u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until he showed up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Did you keep waiting? Until when did you keep waiting? 언제까지 너는 계속 기다렸니? 됐습니까? 왜 그러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can't go swimming. She has a cold. 여기에서 cold의 뜻은 당연히 감기죠. 됐습니까? 추운이게 하나의 추운이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감기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자 대체 얘가 여기 왜 있지? 야 이거 이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여,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잖아 이 문제. 이거 완성시키면 뭐예요? She can't go swimming since she has a cold죠. 자 얘가 여기서 나오려면 얘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맞다면 얘 뒤에 무슨 시제가 와야 되고 여기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예, 그래 여긴 과거 여긴 현재 완료라 해야지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How long 일 건데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수영을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그래 이게 무슨 여기서 왜 나옵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접속사가 아니죠. 풀면서 눈치 못 챘습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게 뭡니까?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오, 와 되게 고급진 말한다. 주, 얘 봐봐, 얘 막 주어, 목적어 막 이런다 얘. 묻고 답하는 것도 잘 익혔습니까? 됐고요. 채점했고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야. 그 앞에 글을 다시 읽어보고 이 내용이 맞으면 T 틀리면 F야. 나는 굳이 딱인데 쓰는 애들이 빨리빨리 안 해. 얘는 전에 그리고 여기 거는 해설할 때 안 보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언제 채점하고 내가 이 앞전 숙제가 프린트 숙제지. 프린트 숙제 네가 나한테 제출하자 그치? 네. 내가 아무 말 없으면 여기에 다 맞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네. 오늘 집에 가서 보낼 건 여기하고 여기.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since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다? because. 뭐 그녀가 감기 걸린 이후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감기 걸린 이후로 하고 싶은 이게 최소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감기 걸린 이후로 수영하러 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는 주절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She
hasn't gone swimming since she 그 다음 뭐 had a cold 이래야 된다고. 이게 뭐뭐 이후로란 뜻을 쓰인 거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How long hasn't she gone swimming 할 테니까 계속적 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라고 쓰면 되겠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됐습니까? Why can't she go swimming 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자! 그래서 네. 나는 샤워했다죠. 네. 난 집에 왔다죠. 네. 그러면 여기에 after 노래 했으니까 누가 다짜 떨어지고 뭐뭐 한 다음에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뭐 한 다음에 뭐 했다야. 샤워한 다음에 집에 왔다야. 집에 온 다음에 샤워했다요. 그래서 I took a shower after I came back home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before로 before를 써서 해줘 봐. I came back home before I took a shower. 오케이. Before I took a shower는 무슨 뜻이야? 샤워하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집에 왔다. 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뭘 먼저 했단 얘기야? 집에 먼저 왔어. 집에 먼저 왔죠.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얘를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come의 3단 변신? come came come. 그러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면 I had come back ho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had come back home을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대과거 시제, 과거 완료라고 한다. 현재 완료보다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면 had 플러스 pp를 쓰고 그건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우리말 뜻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을 맞은 말서로 칼질하게죠. 그래서 언제까지? 네가 성공할 때까지. 성공하는 거 언제? 미래? 미래죠. 미래에 성공할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don't give up until you will succe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시죠? until you succeed. succeed 같은 정도의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don't give up. give up은 여기에 만약에 뭐 거기에 가는 것을 만약에 이거랑 관계없이 거기에 가는 거 포기하지 마 하고 싶으면 go야, to go야, going이야.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 그렇죠. enjoy처럼이죠. don't give up going t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give up은 enjoy 종족입니다. don't give up going there. 여기서는 뭐 don't give up 그리고 그거 포기하지 마. 여기다가 네가 성공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고 싶어. 여기다가 it을 넣으래. don't give it up. 그렇죠. don't give it up. 그래서 give up은 뭐? 이어 동사.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되겠죠. don't give it up until you succeed.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명령문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기 전에 손을 들으래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먼저 보이죠? 언제? 질문하기 전에.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뭐 하나 써야 되지 않나? 네가. 그렇죠. 네가 질문하기 전에 뭐 해라? 손 들어라. 됐습니까? 손 들어라. Raise your hand. 네가 질문하기 전에 Ask the question 하면 되겠죠. Before you ask the question. 됐습니까? 오케이. raise 보면 선생님이 옆에다 뭘 쓸 것 같아? rise, down을 쓰겠습니까? rise를 쓰겠죠? 네. 그렇죠? 네. 자, raise 뒤에 이런 게 왔어. 그렇죠? 그럼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그럼 rise는 무슨 뜻이라 했죠? 그건 기르다는 raise가 올리다도 되고 기르다도 되고요. 그럼 ride는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 동사다? ride는 1형식, raise는 3형식. 됐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오케이. 그래서 raise your hand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아침 먹은 다음에 우리가 산책했대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먼저죠? 언제? 아침 먹은 뒤. 오케이. 관로하고 뭐 좀 써줘야 되죠? 우리가 아침 먹은 다음에 우리는 산책했다. 자, 여기 보니까 산책했다 그러고 있죠? 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럼 아침 먹은 후에라는 표현도 과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 먹은 다음에 breakfast 하면 되겠죠. After we had breakfast 또는 after we ate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After we had 또는 ate breakfast we took a walk.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자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그려보세요란 말이었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산책하다고 하나는 아침 먹다인데 여기다가 뭐 하다라고 쓸까? 아침 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산책이죠. 그럼 선후 관계적으로 아침 먹는 게 산책한 것보다 took a walk보다 더 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After we had had 또는 after we had eaten breakfa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하면 똑같은 표현은 before로 쓰고 싶으면 we had breakfast 우리는 아침 먹었다 before we took a walk 우리가 산책하기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발음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자, had better는 뭐야? had better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had better 기억이 안 나시죠? had better는 뭐 할 때 배울 예정이다. 조동사 할 때 배울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to go도 아니고 going도 아니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리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뜻이 가능한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면 we had better go 했으니까 우리는 뭐뭐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할 때 쓰는 거다? 충고할 때 쓰는 거죠. better는 비교할 때 쓰는 거겠지만 had better는 비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는 편이 더 낫겠다니까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가는 편이 더 낫겠다죠? 그럼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뭘까요? 얘가 조동사라며 그러면 we had better not go겠죠.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had better에 어디다 not 넣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 학년에 배울 예정입니다.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go. 안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입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러면 뒤에 붙일 내용을 the weather가 뭐이고 worse가 뭐이고 before가 뭐이고 get니까 우리말로 먼저 해석부터 하면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 누가? 날씨가? 안 좋아지기. 더 안 좋아지기 전에죠.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하면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하면 되겠죠.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날씨가 나빠질 거 언제지만 미래지만 현재 시제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Worse는 뭐의 무슨 형입니까? Bad의 비교급이라 하죠. 더 안 좋은이죠. 이렇게 원래는 ER이나 EST 붙여서 뭐 hotter, hottest에서 최상급 비교급 하는데 얘는 모습이 아예 다 바뀐다 했습니다. 이런 녀석이 뭐가 있었더라 또? Good, better, best. 네. 그렇죠? Well, better, best. 오, 잘 기억하네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ill, 아픈 ill. Worse, worst. 더 아픈가 그러니까 worse가 bad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아픈이란 뜻의 ill의 비교급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또 명령 이번에 명령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 해라? Go straight. 뭐 할 때까지? Until you get to the park. 오케이. 이번에는 ge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그래서 get의 뜻은 뭐 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겠죠. 어디 어디에 get 하다. ge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get의 뜻은 많습니다. 네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직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보통 여러분들이 길 묻고 답하기 할 때 많이 봤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엔터는 go 같은 애예요? visit 같은 애예요?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죠. 절대로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Enter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밑에 보니까 we가 있고 our shoes가 있고 after가 있고 take off가 있으니까 먼저 해석하면 우리가 신발을 벗은 다음에 방에 들어간다죠. 어느 나라야? 미국. 아, 중국.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일본이죠. 됐습니까? 중국 애들은 신발 신고 다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after we take off our shoes 해도 되고 after we take our shoes off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after we take our shoes off we enter a room. 그래서 뭐 하고 나서 뭐 한다? 뭐 한 다음 뭐 한다? 신발 벗은 다음 방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After we take our shoes off. Our shoes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after we take them off 였죠. After we take them off 그거 벗은 다음에 우리는 방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하라. I knew nothing about that until you told me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일단 이 that에 대한 얘기 이게 뭐 하는 뜻이에요, 이거? 아니면 질문을 바꿔볼까?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것이란 뜻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that을 보고 몇 번째 배운 뜻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배운 뜻이고 그걸 문법 명칭으로 뭐라 한다? 지시, 대명사. 지시사 중에서도 지시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죠. I knew nothing about that. 난 저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고 있죠. I knew nothing about that. 여기 no 있네? 누가 I knew nothing about that. Until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말해줄 때까지 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됐습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데시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 생략할 수 없냐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at은 저것인데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 knew nothing about it until you told me. 그럼 it은 명사인데 문장 속에서 명사가 사라지면 돼 안 돼?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인데 주어 아니면 목적어 지금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죠. 목적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네가 나한테 말해주기 전, 말해줄 때까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no 있으니까 좀 이따 해줘. 네. 됐습니까? 네. She has not seen him since she moved. 이거 왜 얘가 여기서 또 나이 또 있네 또. 얘가 왜 여기서 나와 그치? 여기서 나와야지 얘는. 네. 어? 왜 여기서 나오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She has not seen him. 그녀가 뭐 한다? 그렇죠. 그를 못 봤대죠. Since she moved. 그녀가 이사 간 이후로.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 When의 일종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야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에 부사들을 하죠.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has not seen 뭐 계속적이죠. 계속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못 봤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no 있으니까 해주세요. 네. 그래서 I didn't know
그렇죠. I didn't know anything about. 오, 칼 갈았어. I didn't know. 일단 not이 와야 되는데 not이 갈 자리가 new 속에 숨어있던 did랑 붙여서 didn't 하고 동사가 원형되겠죠. I didn't know anything about. I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until you told me. 몰랐던 거 언제? 과거. 네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언제? 과거. 맞습니까? 시제일치. 오케이. 어, 선생님 여기는 시제일치. 이번 문장은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얘는 현재 완료인데 얘는 과거예요. 당연하지. 그렇습니까? 이래야 된다 그랬어. 이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야. 비코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왜 조건의 접속사 in, if하고 unless를 왜 배울까? 방금 전까지 이 앞에까지 69, 70은 뭐의 접속사였어요? 시간의 접속사였죠. 근데 이어지는 게 조건의 접속사인 이유는 왜? 그렇죠. 똑같이 버르장머리 문법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미래라도 현재가 대신한다. 그렇습니까? 미래라도 현재가 대신한다는 걸 착각해서 will만 지우고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s나 es를 붙여주세요. 관람 안에 잘 맞은 걸 골라라. 오케이. 이번에는 걔가 보이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뭡니까? 만약 네가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명령문이네요. 손 들어라. 그러니까 완성시키면 have chance raise your hand. 됐습니까?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얘를 선택한다라면 내가 좀 이따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게요? 라고 했겠죠? 네.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서 못하네요. 아휴, 아쉬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be proud of의 뜻이 뭐니까? 자랑스러워.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이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다. If you 그렇죠. 시험을 통과한다면. 됐습니까? 지금 이거 책이 잘못됐죠?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이 있어.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will이 없어야 되는 건 여기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만약 라면에 윌 넣지 마라 그랬지. 부모님이 너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에다가 왜 윌을 못 넣습니까? 네가 시험에 통과하는 거 언제? 미래. 미래. 자랑스러워 할 것도 미래지만 여기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이거 고르면 재밌겠다. 네. 그쵸?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자랑스러워 할 거다. 아이고 우리 아들 통과 못했네. 자랑스러워. 또막 현수막 막 써붙이겠죠. 그쵸? 그쵸? 모모시 되게 뭐 황모시 되게 모승모군. 그쵸? 대학 불합격 막 이러면서 붙여놓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통과한다면 써붙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 봐도 답이 사실은 해석 안 해도 돼. 일단 답은 둘 중에 뭐겠어요? 왜 그래요? Unless. 그렇죠. Unless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놓고 보겠어.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It. It? Have to인데? 자, 일단 뭔 소릴까? Unless you want to try. 자, unless you want를 해석 잘 하라고 했어. 만약 네가 그렇죠. 원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을 새로운 거 해보는 걸 원치 않는다면 you don't have to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생겼단 말이야. 넌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생략이라 합니다. Unless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you don't have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거 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want를 쓰고 싶다면 if you don't want to try something new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안 넘어가고 어디다 형 광팬이 칠하겠죠? 어디다 칠할까요? 여기다 칠할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뭐라고 쓰게?
그렇죠. 어순주의라고 쓰죠.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새 책, new book. 새로운 건 new thing.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new something이 아니라 했죠. something new라 했었습니다. 어순주의 하세요. 새로운 어떤 것.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요. 오케이. 그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일까?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hat is new. 새로운 어떤 것. 됐습니까? 어제 뭐 했어? 똥강아지야. 요새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요. 빨리 잤는데 피곤해요. 아 그렇죠. 학교를 안 가다 가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 그러면? 원래는 빨리 갔어요. 어. 근데 어. 그 사이버는 그래도 한 시간 반 정도 더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빨리 더 빨리 걸리니까. 거기서 심지어 청소까지 엄청 해가지고 매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머리 한발하고 3시에 잤대요. 저녁은 아니에요. 맞아요. 뭐 때문에 3시 잤는데? 못 자, 빈칸에 할 만한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라 하는데요. 여기에 좀 있다가 왜 it이 아니고 take를 썼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걸 대답할 때 얘가 뭐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영어 발음은 아스피린. 예? 아스피린. 야. 야. 아스피린 몰라? 아스피린? 야. 네. 화학약. 오케이. 해열제 일종입니다. 화학약. 아, 들어보긴 했었어. 모르는. 자, 그리고 좀 이따가 뭐 할 것 같냐 하면은 스탑은 누구처럼인지 묻겠죠. 습니까? 스탑은 누구처럼?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feel better가 뭔 뜻이야? you will feel better. 더 좋게 느낄 것이다. 얘 뭐에 반대말일까? 월스에 반대말이죠. 그렇죠? 그럼 월스가 뭐에 비교급일 때도 있고. 그러면 이건 그렇죠. 너는 더 나아질 거란 얘기죠. 더 건강에 아프지 않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가 기분 더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의 비교급이냐면요 where의 비교급이고요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here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where의 비교급이고 내가 where의 여러 가지 뜻 중에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where은 잘 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건강한 이란 뜻도 있단 말입니다. You will feel healthier.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당연히 뭐겠다? If you take this aspirin. 됐습니까? You will feel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만약 네가 이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면 너는 더 나아질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will call the police. 우리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그럼 뒷부분 완성시키면 unless you stop shouting 하면 되겠죠. unless you stop shouting. 그럼 unless you stop shouting의 뜻은 그렇죠. 네가 소리 그만 지르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뭐 밤에 보면 뭐 이 동네 여기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꽤 시끄럽죠. 네. 그렇죠. 오토바이들. 됐습니까? 아, 아저씨들 싸우는 소리 들리죠. 그렇죠. 아저씨들 싸우는 소리. 가끔씩 제 소리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고성방가 하지 말란 말이죠. 됐습니까? 고성방가. 노풀고자에 목소리 성자에 노을방자에 노래 부를 가자.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고성방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unless니까 좀 이따 그거 해달라 하겠죠? 뭐? 왜? 뭐 내가 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안 가르쳐 준 거 하고 있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선생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형광펜 칠해놔야 돼. 그치?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그럼 안 그러면 지나가면 니들이 이제 많죠, 그쵸? 오케이. We will outdoors. Outdoor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밖에서 먹을 거란 얘기죠. 우리는 outdoors를 먹을 것이다가 아니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밖에서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뒷부분 완성시키면 영어로 if the weather is good. 그렇죠. if the 만약 날씨가 좋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밖에서 먹을 거 언제, 날씨가 좋은 거 언제 조건, 미래 조건이지만 보리장머리 없이 will be 하지 말아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왜 take it이 안 되고 take를 써야 되냐면 aspirin은 뭐의 일종? 그렇죠. medicine의 일종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표현은 it 쓰지 않는다 했고요. 그 다음 stop은 누구처럼? try처럼. 오케이. 그래서 또 써야 되지, 그쵸? 오, 그쵸. 오, 승빈이 뭐 좀 배웠어. 뭐 아까 I stopped. 그거 뭐지? 조그만데 쓸데없이 가격 비싼 거. 에어팟. 이신데 너는 에어팟을 넣을래 뒤에다가? 안 비싸네. 아 그런가요? 요새 좀 싸졌어요? 비싸요. 자 그래서 I stopped to eat macarons. 이건 뭔 뜻인가요? 먹기 위해 멈췄다. 그렇죠. 먹기 위해 멈췄다죠?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did you stop이죠. 이게 why did you stop이 된다는 얘기는 요 앞에다가 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면은 얘가 stop에 뭐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I stopped eating macarons는? 난 마카롱 먹는 것을 난 마카롱 끊었다. 됐습니까? 엄마가 살찐다고 그래가지고 마카롱 더 이상 안 먹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stop? 됐습니까? 그럼 stop은 누구처럼이야? Enjoy. Enjoy처럼이라고. 아. 둘 다, 자, 지금 우리가 뭐 want처럼, enjoy처럼, try처럼, like처럼은 무슨 어로 써야? 목적어로서의 형태를 얘기한 거라서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올 수 있다 없다. enjoy 뒤에 내가 to do 써볼까?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며요 선생님. 그래서 I enjoy it. 여기다가 이런 걸로 바꿔놓도 되겠네. 내가 뭐 한대요? 난 달리기를 즐긴대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목적어가 아니니까. 어 선생님 이상해요 이 문장. enjoy는 doing만 온다고 그랬는데 얘는 왜 이래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에 대한 얘기라고 그건.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가 오느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상관없습니다. 왜 당근이 오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아, 몇 개 키워드 좀 올려놨더니 시끄럽네. 꺼놔야지. 오케이. 그래서 스탑은 결국 누구처럼이다? 인조이처럼입니다. 됐습니까?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unless you stop to shout 하면 완전 이상한 뜻이 됩니다. 만약 네가 뭐 하지 않는다면 소리를 지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난 경찰 부를 거다. 제발 잠깐 멈춰서 뭐 좀 해달라? 소리 좀 질러달라.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탑 같은 경우에 잠깐 샤우팅이 와줘야 되겠다. 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써라. If you don't eat this now, don't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 이거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나 이런 애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막 이런 짓 하는 애들 많지 않냐? 뭐야?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you can't do your homework. 이런 애들 있지 않냐? 응? 이게 뭔 소린데?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너는 숙제를 할 수가 없다. 뭐, 보면 이런 애들이 많지 않아요? 많죠, 그쵸. 답답해 죽겠어. 그쵸. 답답해 죽겠어. 아예 그 원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다들 혹시 경험 있는 거 아니야? 없죠. 없습니까? 오케이. 예전에 선생님이 학원 초창기 할 때 막 이렇게 막 시험 대비한다 주말에 막 불렀거든. 그냥 주말에 아 너 내일 시험 뭐야? 그랬더니 기가하고 뭐 영어랑 뭐랑 친대. 어 그래? 그러면 딴 애들 수업하는 동안 기가 공부하고 있어. 기가 책이 없대. 내일 기가 시험인데. 어 그래? 그럼 집에 가서 가져가. 가져와. 그랬더니 집에 가도 없대. 그럼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학교 사물함에 있대. 말이 돼? 내일이 기가 시험인데? 야 그럼 학교 가서 가지고 와. 그랬더니 주말에 불렀다고 그랬잖아. 주말이라서 가져갈 수가 없대. 와 이건 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쵸? 자 근데 3번 문제는 가만 보니까 한 놈은 요래 생겼고 그쵸? 한 놈은 조래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만약 네가 지금 이걸 먹는다면 너는 곧 배고픔을 느낄 거다 라는 표현. If you don't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은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Eat this now, you will feel hungry soon. 됐습니까? 자 unless you eat을 해석을 조심하라 그랬죠. 암만 눈치 꼽아도 not 높지만 만약 네가 먹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unless you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만약 네가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너는 숙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라는 표현은 if you don't take the textbook to your home can't do your homework. 됐습니까? don't, not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에 있는 do하고 합쳐지는 방법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라는 거죠. 그러면 stop eating fast food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먹는 걸 끊는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얘기를 가지고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자면 unless가 있으니까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자 일단 세 단어를 먼저 쓰죠. 네. 그렇죠? 이 세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해놓고 그 다음 뭐? 살찌는 것 붙이면 되겠죠. 만약 네가 살찌기를 원치 않는다면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자, unless you want. unless you want의 뜻이 원치 않는다면 이라겠죠. unless you want to gain weight. 살찌기를 원치 않는다면 stop eating fast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if니까 아. if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you won't catch a cold의 뜻은 뭐겠다?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만약 코트를 입는다면 영어라면 put on your coat. 그렇죠. put on your coat 해도 되고 put your coat on 해도 되는 건 아시죠? if you put your coat on you won't catch a cold 하겠죠. put on your coat.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할 거냐 하면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다가 할 것 같아요? 아무데도 안 하네요. you에다가 할까요? 이 어? 해야 되겠네. 아, 해야 되겠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도 you가 있고 여기도 you가 있고 예, 2번은 안 되네. 아 되겠다. 얘도 되겠다. 얘도 되겠네. 얘도 되겠고 3번은 안 되겠다. 3번은 안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다 하긴 그렇고요. 그렇죠? 네. 다 하긴 그렇고. If you have any questions, raise your hand는 여기다가 우리말 해석으로 그러면을 넣어서 똑같은 표현 해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만 있어봐. 잠깐만.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던데 얘는 안 되네. 네. 이 뜻이 이상하죠? 네. 그렇죠? 뭐 질문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손을 들 것이다 뭐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될까요? 여기는 if니까 그러면이야 아니라면이야? 그러면 넣어서 똑같아 하면 되겠죠. 그럼 뭐 해라 그러면 뭐뭐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뭐 해라 시합을 통과해라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이 너를 자랑스러울 거다. 그럼 그 표현을 바꾸면 pass the test and your parents will be proud of you 가능한 거죠. 나머지들도 unless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오케이. 얘는 어색해서 안 되겠고요.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이번에 unless가 있으니까 아니라면을 넣겠죠. 그럼 뭐뭐 해라 아니라면 뭐뭐 할 것이다겠죠. 그럼 뭐 해라 이거 지금 먹어라 아니라면 너는 곧 배고파질 것이다니까. Eat this now or you will feel hungry soon으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문법이 서로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챕터 포커스 세 가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되는 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는 버르장머리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네가 9시에 도착할 것이다. You will arrive at 9 이겠죠. 그럼 네가 9시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because you will arrive at 9. 근데 네가 9시에 도착할 때 when you arrive at 9 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만약 네가 9시에 도착한다면도 마찬가지 if you arrive at 9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녀석들은 because는 뭐 why에 대한 대답은 뭐 미래 시제면 미래 시제 씁니다. 그래서 because, since, as. 그래서 since는 1번과 2번이 있었고 as는 1번과 2번과 3번까지 있죠. 그래서 앞에 먼저 배웠던 건 뭐뭐 이후로고 뒤에 과거 시제 왔었죠. 하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는 그때그때 맞게 뭐 미래면 미래 현재면 현재가 왔을 거고요. as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time의 a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유의 as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manner의 as가 방법의 as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 써라. 그래서 부모님께서 과거에 화가 나셨죠? 오케이. 내가 과거에 뭔 짓을 했습니까? 성적을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죠. 그러면 네. 화났기 때문에 시험 망친 거야? 시험 망쳤기 때문에 화나신 거야? 화나신 거죠. 그러면 문장을 완성하면 My parents got angry because I got a bad grade. 그러면 주절이 뭔데? 주절이 앞에 My parents got angry. 그렇죠. 부모님께서 화내셨다 부분이죠. 그다음 because I got a bad grade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부속품이죠. 다음 The sun is very bright. 태양이 어떻습니까? 엄청 밝고 I can't open my eyes. 나는 눈 뜰 수 없기 때문에 밝은 거야. 밝기 때문에 눈 뜰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완성시키면 As the sun is very bright I can't open my eyes. 쉼표 안 한 사람 틀렸다 하세요. 됐습니까? 어디다 해야 되겠어? Bright 뒤에. 그렇죠. I can't open my eyes 라는 주절이 시작되기죠. 종속절이 먼저 시작됐으니까 종속절 끝났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이걸 학교 시험 문제 내라고 했으면 내가 이대로 냈을까? 그럼 어떻게 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응? 애들은 안 쓴다. 나 같으면 이래 놨겠지.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여기다 썼겠지. I can't open my eyes 하고 the sun is very bright를 as를 사용해서 합쳐라 해놓고 여기다가 as를 써놓겠죠?
그럼 애들이 아무 생각 없지. As sun, as I can to open my eyes, the sun is very bright. 이렇게 써놓으면 등신되는 거죠. 눈 뜰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밝다가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그니까 학교에도 저 같은 사기꾼이 서식할 수 있잖아. 그쪽 교묘한 사기꾼.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나같이 나쁜 사람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 겪어봐서 알지만 선생님 보통 나쁜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또 집에 옥장판 사들고 가지 마세요. 사기당해가지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비코드리 여기서 한번 정해라. 뭐 he walks there. 모르는 뜻 없을 거고요. Its food is good. 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it하고 it가 뭐가 다른지 중1 때 많이 했죠. We didn't have enough time. 그 다음에 enough에다 밑줄 꺼놓고 1번이냐 2번이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치 지민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crowded가 뭔 뜻일 것 같아? 인기 있다. 복잡하다. 오, 여기 얘 있는데. 복잡한. 그렇죠. 분비는 복잡한입니다. Crowded. 혹시 crowd라는 단어 압니까? 네. 뭔데? 아, 왕관인데 그. 아, 왕관? 왕관이. 뭐 광대? 광대 여기 있다. 클라운. 크라우드는 군중. 또는 사람으로 분비다 라는 뜻입니다. 명사로선 군중, 동사로선 분비다. 오케이. 그러니까 the restaurant is crowded 의 뜻은 뭐예요? 식당이 어떻다? 분빈다. 됐습니까? 그럼 because its food is good. 그래서 맛집이라서 사람 많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음식이 그것의 음식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couldn't have lunch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점심을 못 먹었다. 그렇죠. 좀 이따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린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럼 뒤에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그래서 enough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nry lives in 제주도. Henry가 제주도에 산대죠? 네. 오케이. 그러면 뒤에 붙이면? He walks there. 됐습니까? Because he walks there. 좀 이따가 there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할까요? 이거는 뭐예요? 줄임말이고 얘는 it의 소유격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 대신 왔다? The restaurant 하고 점 찍고 s죠. The restaurant's food is good. 점 찍고 s가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 점 찍고 s가 소유격일 수도 있는데 because the restaurant 할 때 점 찍고 s는 소유격으로서의 점 찍고 s, apostrophe s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couldn't have lunch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해서 couldn't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시제에 맞추면 we weren't to have lunch겠죠. We weren't able to 할 수 없었다죠. We weren't able to have lunch. We were not able to have lunch because we didn't have enough time. 그래서 시간 없었던 거 과거, 점심 못 먹었던 거 다 과거죠. 시제 일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nry lives in 제주도 because he walks in 제주도. 그렇죠. in 제주도죠. 그냥 제주도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t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도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어야 되겠죠.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시제 어디에 뭐 했다? 과거 시제 집에 머물렀다 있었다. 그러면 뒤에 완성시키면 매우 추웠기 때문에죠. 매우 추웠기 때문에 It was very cold.
했으니까 because it was very cold. 됐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랑 뭐를 원인과 결과를 붙여놨죠? 원인과 결과를 붙여놓은 딴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걸 원인과 결과를 붙이는 또 다른 방법 이거 말고 뭐가 있나? 두 개 우리가 배운 거 두 개가 더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닌가요? 하나 배웠나요? 아니요. 두 개 배웠나요? 네. 뭐 배웠는데? 소랑. 소랑 또 뭐? 소랑. 소 배울 때 뭐 같이 배웠는데,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말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 A 방법, B 방법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stayed home because it was very cold.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ouldn't pick you up.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pick up 하면 원래는 뭐 주워 들다, 짚다 이런 뜻이지만 사람한테 쓰면 차를 태워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난 너 차 태워줄 수 없었어. 그럼 완성시키면 as I was busy. 그렇죠. 바빴던 거 언제? 과거. 태워줄 수 없었던 거. 그래서 I wasn't able to pick you up이겠죠. I wasn't able to pick you up. pick up도 이어 동사니까 pick up you는 안 됩니다. pick up, pick up. 이것도 원인과 결과네. 바빴던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할 수 없었잖아. 네. 됐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됐습니까? 마카롱은 이제 사라지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써볼까요? 지금부터 쓸 건 뭐부터 씁니까? 원인부터 쓰죠. 네. 그쵸? 그래서 매우 추웠다. 추웠기 때문에 또 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었다. 이거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엄청 추웠어요. It was very cold. 아, 그거부터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It was very cold. So I stayed home. 또 다른 방법이 뭐였더라? It was so cold that I stayed ho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so가 그래서 란 뜻도 있고 매우 너무는 too였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로 연결 짓는 거냐.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이거랑 연결 짓을 수 있다 했어. It was too cold. 누구로선? 뭐하기에? To go out. 됐습니까? To go out 한대 못한대? 그렇죠. 너무 추웠습니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하기에? 외출하기엔.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I was very busy so I couldn't pick you up. I was 두 번째 버전 하고 있습니다. I was so busy. 매우 바빠서. 그래서 that I couldn't pick you up.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느냐? 투 부정사 파트에서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pick you up. 그러면 이게 충분히 바쁜 거야?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빴죠? pick you up 해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 I was 뭐겠어? 너무 바빠. 뭐하기에? To pick you up. 여기에 나로서는 왜 빠졌죠? For me는 왜 빠졌죠? 여기에 얘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다. I was too busy to pick you up. 됐습니까? 오케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방접종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코로나 예방접종해서 항체가 완벽하게 생기려고 그러면 몇 번 정도 해야 된대요? 최소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대죠. 그쵸?
그쵸? 그쵸? 같은 항원에, 같은 병균에 두 번 정도 기간을 두고 노출시키는, 물론 뭐 약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번 맞아야 된답니다. 얀센은 한 번이고요. 주사 두 번 맞아야 돼요? 예. 연달아 두 번 맞는데요? 예? 일단 맞는 거 같다. 여섯 명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뭐 백신의 영향은 때문에 죽었다고 보긴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나 누구부터 맞냐고? 아, 보통 우리가 그죠? 예전에 의료진들 다 맞고 맞잖아요. 의료진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 노약자분들 뭐 그 뭐죠? 이렇게 집단으로 계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 뭐냐? 그 요양병원이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 차례가 오겠죠.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맞긴 맞아요. 의무예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아니요. 무료로 해준대요? 예. 맞긴 맞아요. 집단 면역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맞아야지. 맞아야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칼질하네요. 누가 다? 메리. 메리 can't buy 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시고 왔어? How shou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리는 그 신발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the shoes are too expensive. 아, 우리 바빠서 팔릴 시간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ince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란 말이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엉뚱하게 거기도 있었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여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We can't climb the mountain. 우리가 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 As it is snowing hard. 그렇죠? 그래서 이 is은 뭐 드시고 왔어요? It's hot. 저 더 마운틴 할 줄 알았는데 안 속네. 됐습니까? The mountain is snowing hard. 됩니까? 네? The mountain is snowing now. Snowing hard.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더 마운틴 이런 애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아무튼 없는 거. 우리가 산을 올라갈 수가 없다. 여기에 hard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심하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heavily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러면 얘가 심하게면 무슨 씨야? 어찌 내립니까? 어떤 내립니까? 부사죠, 부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드 워커는 무슨 뜻이죠? 워커는 일하는 부지런한 일꾼, 열심히 일하는 일꾼. 무슨 시다? 어떤 시죠? 하드가 뜻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들리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하드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죠. 됐습니까? 거의 하지 않는 일은 빈도 부사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73. 자, 아까 맞죠? 네. 뭐 할 때? 이유에 접속사 할 때. 됐습니다. 마치 양면 거울과 같다 했었습니다. 좀 이따 양면 거울과 같은 거 한 번 더 하죠. 좀 이따 저 뒤에 뭐랑 얻어 어쩌고 저쩌고 들어있는 문장은 얻어 빼고 뭘 써도 됐더라. 에? 벗. 비록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됐습니까? 마치 because하고 뭐 같은 관계였습니까? because하고 so 같은 관계였죠. 됐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집에 있었다. 비 내린다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치? 학원 나가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이제 because 이 문장에 because를 빼고 so를 써라 이랬더니 because 빼고 그 자리에다 so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얼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을 s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될 so는 so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 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야? 그래서란 뜻이겠죠. 매우란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란 뜻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러면 the teacher understands us, we like him.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래서 좋아한다야, 우리가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나를 합치면 The teacher understands us so we like him. 됐습니까? 여기 나 같으면 이렇게 문제 안 냈겠다, 그렇죠? 어떻게 냈겠다? We like the teacher 하고 그 다음에 he understands him 합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We like the teacher, 우리 선생님 좋아, 그는 우리 이해해줘. So를 쓰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갖고 We like the teacher so he understands us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이해해주신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우리가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주신다, 이건 좀 뭔가 선후관계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I missed the train.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그니까 그래서 on time이 무슨 뜻이겠어요? 제 시간에. 그럼 miss는 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말이 뭘까요? 그쵸? 됐습니까? 캐치의 과거요. 기차를 탔으면 I caught the train이고요. I missed the train 놓친 거죠. 근데 miss가 무슨 뜻도 있더라? I missed you. 미스 김도 있고 I miss you. 그리워하다. 됐습니까? 그럼 실수하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Don't miss. 실수하지 마. 자, 그래서 놓친 게 원인. 과거고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제 시간에 도착 못했던 게 결과니까 so는 위치는 원인 앞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I missed the train, so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because I missed the train. I couldn't arrive at the meeting on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치통이 있어서 치과에 갔대요. 누가? 나는. 왜? 치통이 있어서. 어디에? 치과에. 뭐 했다? 갔다. 관로하고 어디에 뭐? 내일에서. 그렇죠. 나는 내가 치통이 있어서 치과에 갔던 게 뭐 언제니까? 과거. 그렇죠. 그러면 치통을 겪었던 건? 과거. 원래는 대과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를 해도 된다 했습니다.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치과 가고 나서 치통 생겼겠어? 치통 생기고 나서 치과 가겠어? 그렇죠. 치과 가고 나서 치통 생겼으면 고소해야죠. 됐습니까? 뭐 한 거야 내 이에다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I had a toothache라고 뭐부터 했어? 그렇죠. 원인부터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치통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대로 만든 게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치통이 있었다. I had a toothache. 그래서 so I went to the dentist. 됐습니까? 그럼 위에 거는 because I had a toothache, I went to the dentist의 뜻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조심해야 될 건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이 문장 여러분들 가방 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 난리를 친다 그랬죠. 본드 여기저기 다 문다 그랬죠. 됐습니까? 한 군데만 발라라 본드는. 오케이. 그 다음에 내 고향이 작아갖고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진대요. 그래서 왜부터 보이죠? 왜? 내 고향이 작기 때문에. 누가? 어찌 뭐한다? 정말 빨리 퍼진다. 어찌 어찌 뭐한다죠. 얘도 어찌시, 얘도 어찌시, 얘는 얘를 꾸며주는 어찌시, 얘는 얘를 꾸며주는 어찌시, 어찌를 꾸며주는 어찌, 하다를 꾸며주는 어찌,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죠 뭐. 됐습니까? 근데 지금 my hometown is so small 했나요? 네. So small. 그래서 that news travels so fast 해도 되고요. 그렇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My hometown is very small, so news travels so fast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because를 쓴 것도 있고요. 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했으니까 쭉 있는데요. 그 quietly의 뜻이 뭐예요? 조용하게죠. 그쵸? 그럼 무슨 시예요? 어찌시면. 그러면 quiet는 무슨 뜻이고? 형용사죠.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되고요. 됐습니까?
거니까 lovely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구 같은 친근한 그러면 요까지 무슨 뜻이 돼야 돼? 네가 조용하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랑 이거랑 보이죠? 네. 그러면 그냥 조용하게 말한다가 아니고 매우 조용하게 말한다고 대세 뜻은 그래서 누가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겠죠. 그러면 you speak so quietly. 그래서 that we can't hear you. 됐습니까? 그러면 hear you 해 못해. 못해줘. 그러면 이건 충분히 조용히 말하는 거야? 너무 조용히 말하는 거야? 이거 하는 이유는 좀 이따 그거 해보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에 you하고 여기에 we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이따 그거 할 때에는 우리로서는 이란 뜻으로 바꿔 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 not 해놓고 또 얘랑 얘가 보여. 됐습니까? 그러면 어찌 눈 내렸다? 매우 심하게 눈 내렸다. 그래서 나는 외출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매우 심하게 눈 내렸다. It snowed so heavily, so hard, heavily. 그래서 that I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수민이 어머님 수업 참관하러 오셨습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so 대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해리가 어찌 공부했다? 매우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죠. 그럼 해리 studied so hard. 그래서 that he passed the tes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pass the test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좀 다르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볼 거냐. 그래서 이런 말 먼저 할 거예요. 너는 충분히 조용히 말하는 거야? 너무 조용히 말하는 거야? 너무 그렇죠. 그러면 너는 너무 조용하게 말한다. You speak too, 그렇죠. Too quietly. 누구로선? For us로서는 뭐하기에 to hear you 하면 안 된다 그랬죠. Here. 그렇죠. 지금 that이 들어갔을 때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 했죠. 네. 근데 지금은 몇 문장 됐어요? 토막은 세 토막이지만 한 문장이죠. 왜요? 이거밖에 없잖아. 누가 나는 얘 누가 답니까? 동사가 동사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됐습니까? 오케이. 약간 멘붕 왔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반복된 거 쓰면 안 쓰면 돼. 한 문장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표현. 그러면 go out 해 못해? 못하죠. 그러면 충분히 심하게 내린 거야? 너무 심하게 내린 거야? 너무 심하게 내렸으니까 it snowed too heavily. 누구로선? me로선. 뭐하기에? to go out 하기에. 반복돼서 나온 거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없죠. 됐습니까? 얘도 한번 나왔고 얘도 한번 나왔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좀 다르다 했죠. 패스터 테스트 위에는 외출 못하고요 못 들어요. 근데 이번엔 패스터 테스트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서 죽은 거야 아니면 충분히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냐. 해리가 뭐 했다? 스터디드 했었다. 아이고 스터디드 했었다. 그러면 충분히 열심히 hard enough 뭐 할 만큼 여기에 해리하고 he는 같습니까? 그쵸? 그럼 for him 할 필요 없이 to pass 하고 나서 더 테스트 나온 적 있어 없어? 더 테스트 그러니까 Harry studied hard enough 충분히 열심히 했어 뭐 할 만큼? to pass the test 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위에서 바르게 해석을 했으니까 I was so surprised. 내가 뭐 했다? 놀랐다. 매우 놀랐다. 대세 뜻이 뭐라고? 그래서 I didn't know what to say. 나는 몰랐죠. 뭘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다뤄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to eat 하면 뭘 먹을지, what to say 하면 무슨 말 할지. 됐습니까? 난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란 게 원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됐습니까? 자,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라고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아까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게 다시 한 번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The waiter was so rude that we were angry. 그래서 rude의 뜻은 뭐고 반대말은 뭘까요? polite겠죠. 그럼 rude하고 같은 말은 뭐라고 했었냐면 impolite라 했죠. 공손한 예의 발언이죠. polite. 그러면 웨이터가 매우 무례했다. that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화가 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what to say 하면 내가 몰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죠? 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what I should sa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됐습니까? 저기 시험지 가져와서 시험 치고 있어. 자, 얘를 보고 뭐라고,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얘한테 내가 직접 물을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 What should I say?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라고 했겠죠. 그렇죠? Should I? 하면 묻는 말이고, 묻는 느낌이 들죠. 직접 묻는 느낌.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남았네. 하이. 되게 좋아하네. 모두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